애틀랜타가 집값이 싸고 물가가 싸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일반 하우스가 폭등을 하자 다시 타운홈도 폭등을 하고 지금은 콘도까지도 너무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사 온 피치트리 코너스에 타운홈이 한창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고급 타운홈, 애틀랜타는 얼마나 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안녕, 빠이. 들어가는 입구에 페인트로 검정색 모양을 줬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굿 아이디어. 1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거라지로 나가는 문과 마루로 된 사무실 또는 응접실로 꾸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큰 찾길인데도 어떻게 안 시끄럽지? 어? 이 회사가 어디에? 되게 좋은 자재들 많이 쓴것 같아, 그쵸? 업그레이드 된 거고. 아, 그래서 다른 데보다 한 3만 불 비싸구나. 좀더 좋은 거. 그쵸. 오븐도 그렇구나, 좋다. 오븐도 그러니까. 최신형이야. 이거 액자가 약간 동양풍으로 이쁘네. 요즘 이렇게 많이 해. 그쵸. 되게 동양, 그쵸. 한국화 같은 느낌에 이쁘네. 응? 막 혼자 이거 한류 때문에 이런 게 유행이나? 막 이러면서. 요즘 유리가 다른 거 없이 이렇게 깔끔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쵸. 요즘은 벽난로도 젊은 취향에 맞춰서 저렇게 번쩍번쩍번쩍 불이 나요. 그림 이것도 이쁘고. 멋지죠? 밝다. 불을 켜서 그렇긴 한데 타운홈 치고는 너무 조용하고 예쁘고 여기 베란다도 되게 프라이빗해. 저희 집에서 3분 거리 도로 위에 있는데도 소음이 여기가 안 이제 들려요. 화장실, 거실에 붙은 화장실, 작은 화장실, 거울 한번 깔끔하고요. 보고 여기는 나왔어요. 창고. 2층에 이렇게 거실하고 부엌하고, 아, 저 식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저거 어디 건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저 어떤 거? 식탁, 저 식탁이요. 사람은 몰라. 너무 이뻐. 디자이너들이 또 하니까. 그렇네. 찍어, 너무 예쁘지, 그치? 찍어가서 찾아야 되겠어. 네, 너무 예뻐요. 자, 3층. 타운홈은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은 살기 힘들어. 걸어 올라가는 게. 젊은 사람들은 깔끔하니까 관리할 것도 없고 살아볼 만해요. 아, 여기도 가구가 너무 예쁘다. 어떻게 어떻게? 자기야, 가구 봤어? 가구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데 앉으면 저절로 공부하고 막 유튜브 만들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 이거 아, 어디 젊은 취향에 건지? 맞게 어디 정말 건지 가구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죠? 예쁘지? 심플하고. 너무 좋아요. 그대 이거 그대로 사고 싶다, 가구. 너무 깔끔하고 예뻐. 이 장식장도. 아, 집 보러 와가지고 지금 가구 보느라고. 제가 명품하고는 어떻게 거리가 여기 멀어서 브랜드를 그랬네인가 봐도 봐요. 잘 몰라요. 가구들이 너무 예뻐. 일단 이 타운홈의 장점이 굉장히 밝다는 거. 그리고 커튼 같은 거 블라인드 안 해도 밖에서 보일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될것 같아요. 진짜 젊은 층에게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소음이 여기도 정말 방. 없어요. 정말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방음이 너무 잘돼 있어요. 진짜 디자이너들이 잘 골랐어, 잘 골랐어. 우리 집도 누가 가구 좀, 이뻐, 이뻐. 인테리어 가구 좀 골라줘요. 그리고 여기는 공용 화장실. 오늘 인테리어 많이 배우고 간다. 아, 여기 보일러실 에어컨이 여기 있어서 이건 조금 별로다. 비교되지. 그러니까 이게 닦기가 먼지기거든. 아까 그 무슨 집처럼 말인지 하나로 된 모르시는 거구나, 분은 이거. 먼저 영상을 보시면 알수 세탁실 있어요. 이 정도면 너무 넓어도 필요 없어. 근데 세탁실에 나는 살다 보니까 싱크가 있는 게 좋더라. 한국 사람들은 걸레를 빨잖아. 화장실에서 손 닦는 데서 하면 그게 먼지 같은 게 내려가서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 다음에 살 때는 꼭 세탁실에 싱크 있는 데를 사고 싶어. 한국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 다운타운 같이 할게. 계단이 넓어요. 네. 계단이 넓어. 그쵸? 계단폭 길이가 그치? 넓어서 굉장히 위험해. 근데 안정적이에요. 여기는 넓어서 되게 안정적이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이구나. 가구들이 다 너무 예뻐요. 어머, 저것도 집어가고 싶네. 동글동글. 모델집이라 가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 장식장. 아, 여기 되게 프라이빗하다. 뷰가 볼 거는 없긴 한데 저기 집이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되게 프라이빗한 거죠. 그렇죠. 이쁘진 않지만 아, 이 정도면 어유 뭐 좋아 좋아. 요즘 유행이 다 이건가 봐요. 다시 복고풍이야. 민자인데 약간 요거 하나 있는 거. 그렇죠. 옛날에 민자라 그런다 표현을 못 하겠지. 문이 없는 문.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얀 거 아무것도 없이 하얀 게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얀 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우리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얘네들은 꼭 미국 애들은 꼭 이렇게 화장실에도 액자를 걸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다 여기 순 백색이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백색. 거울에서 백색. 인증샷 응? 남기고. 아, 옷장이 여기 있구나. 응. 안방 옷장이 좀 작은 게 아쉽네요. 타운홈, 새로운 타운홈. 저는 타운홈은 제 취향은 아니지만 젊을 때 꼭 한번 살아볼 만한 것 같아요. 그냥 문 탁 잠가버리고 어디 가도 안전하고. 제가 50 넘어서 관절이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타운홈 어떠셨나요? 애틀랜타 피치트리 코너스에 있는 새로운 타운홈, 새로운 인테리어, 새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바이.